안녕하세요. 저는 청와대 행정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이 위원장을 역임했던 30년 경력의 행정전문가 이재관입니다. 선진께서 동네 이장일을 오래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을 담당하는 면서기께서 집에 자주 오셨고요. 그러면서 일하는 모습이 어린 마음에 멋져 보였습니다. 나도 나중에는 멋진 행정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출범 준비단장을 맡으면서 읍면동의 명칭을 한글로 명명을 했고요. 세종시청과 교육청을 발족시키면서 출범 미션을 완수한 그런 보람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 실장 시절에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을 해서 지금과 같은 온전한 지방자치법을 만든 것이 나름 자부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서울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위기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공감을 전혀 할 수 없는 독선과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역사가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동안은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이 문제에 매몰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민 스스로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재관 친구는 주변 어려운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늘 돕고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꿋꿋이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이 친구야말로 불의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할 바른 사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행정 전문가로 일해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라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